계속해서 여러분이 올바로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그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주식장의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저는 끊임없이 제가 가는 길은 이렇습니다. 이게 뭐가 두 개가 됐나? 저는 뭐 이게 행복 투자로 처음부터 제가 여기 오자마자 이걸 한 거고요. 주식투자의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 부자가 된다.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여러분의 평생 투자를 좌우한다. 그죠? 그래서 저녁 강의를 통해서 가치 투자와 재무 분석 어떻게 저평가 가치주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추세 매매를 통해서 끝까지 먹는 방법. 그것을 이제 오전 9시부터 10시, 1시, 2시부터 3시 반, 저녁 8시 반부터 10시인데 보통 뭐 10시 반에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질문 다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길은 40강을 통해서 이렇게 기초, 그죠? 기본,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 예,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가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같이 보면서 시장 상황이 이번에 이제 경기 바닥을 찍었나? 과연 우리 의원들한테 끊임없이 한국의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3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내수 경기는 상당히 안 좋은데 우리 기업들의 지금 그 상당은 상당히 잘 좋습니다. 지난해 11월이 99.1이었는데 전월 대비 0.13% 3개월째 지수 상승, 생산 소비 설비 투자 개선 속에 수출 감소 폭이 줄어들어서 OECD 선행 지수는 향후 6 내지 9개월로 정기 전환점을 가늠하였던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우리 경제가 상승 중에 있는지 하락 흐름인지 추세를 파악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또 우리나라 경기 선행 지수 변동치는 그죠? 현행치는 황금 열매님도 어서 오시고요. 9월 이후에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승폭도 0.2, 0.4, 0.2, 0.3, 0.4, 0.4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경기 반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의 변화가 감지되는 셈이죠. 에이, 진짜입니까? 예, 진짜입니다. 우리 내수 경기는 상당히 안 좋을지 몰라도 대외 경기는 상당히 기업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뭐 경기 좋아지고 있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수 경기가 안 좋을 뿐이지, 예, 기업 자체로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자, 2017년, 2016년 2월에 기준금리 올렸을 때 대세상승장에 갔었죠. 2010년 2월달입니다. 여기서부터 선행지수가 옮겨간 거예요. 아직 100은 못 올라왔지만 급격하게 올라서 지금 얼마예요? 99. 안 써있네. 지금 99.6인가요? 100이 다 올라왔어요. 99.6인가? 지금 그렇죠. 꿀벌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러면 0.1, 0.2, 0.4, 0.4가 올랐습니다. 지금 4개월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이번엔 동행지수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 선행지수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좀 아쉬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갑자기 블랙스완이 나타나면서 좀 경기를 꺾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이미 상승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가 잘 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예측해 볼수 있는 거죠. 아, 제가 뭐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다만 경기 선행지수가 갈 때는 지수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히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지수 올라가는 걸 예측하는 것은요, 다른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가 경기 선행지수만 보면 돼요. 거기다 뭐 생산 설비 뭐 이런 거다 여러분은 안 봐도 됩니다. 경기 선행지수만 보면 많은 진짜 그래도 투자 전문가들이 그래도 예측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가정하는 것은 이 경기 선행지수가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다는 미리 6개월 전에 여러분을 지표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지. 나라를 형벌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이제 현대차가 현대차 한 공장 올스톱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중 부품 와이어링 하니스라는 부품이 부족해서 이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산 중단이 되면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공장이 지금 쉬게 생겼죠. 자, 그런데 이게 베트남도 개발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고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정도로 중국의 제품이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왔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거기 공장이 중단되니까 여기도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현대차만 그런 게 아니라 기아차, 쌍용차, 일본의 혼다까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돈 빌려 주식 투자 신용 증가 현상이 심각하게 늘었습니다. 신용 거래처가 지금 10조가 갔다가 지금 9조 7천억인가요? 신용이 엄청나게 작년에 2019년 7월 이후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나만 신용 걸면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나만 신용 걸면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이런 마음을 개인들은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자, 오늘도 역시 반도체는 간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올라왔겠죠? 주도주는 누군가? 주도주는 아직도 가고 있는데 신규 회원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없어요. 참 안타깝죠. 벌써 제가 수주 전에 한 달 전? 아니야. 언제부터 제가 반도체 주도주다 그래 가르쳐줬는데도 하나도 사보지 못하고 들고 옵니다. 바닥에 차트만 바닥인 것만 죽어라 사서 들고 옵니다. 돈이 벌리나 그러니 예? 그냥 안 보러 뭐 정치 테마가 주도줍니까? 무조건만 상승하면 다 주도주래. 그건 주도주가 아니에요. 그죠?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요. 안타깝게도 주도주라는 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몇십 프로 올라왔다고 다 주도줍니까? 그럼 다 우리 방에 주도주만 매매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주도주라고 다른 전문가들이 저도 주도주 얘기 안 할 때 템플턴은 뭐예요? 반도체 주도주다. 강력 매수해서 들고 와라. 벌써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수개월 전부터 그랬죠. 아직도 삼성전자 가고 있죠. 하이닉스 가고 있죠. 에? 주도주 사라고 해도 그렇게 못 써. 하이닉스 또 나가고 있죠. 아, 이 올라가는 놈을 자르라고 그래. 증권사에서 잘라야 되는데 더 이상 수익 안 날 거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요. 주도주가 가는 거는요. 봐요. 아, 이거 무엇입니까? KC텍. 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거 그다음에 유진테크. 아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쳐다만 보고 있나요? 아니 신고가 행진을 계속 가고 있는데요. 그죠? 아직도 신고가에 또 신고가, 또 신고가, 또 신고가 계속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는데 주도주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주도주예요? 그래서 여기서 변두리 무슨 테마주 만지다가 얻어 터지고 주도주는 한 개도 없고 그죠? 자, 가족 계속합니다. 누구예요 또? 에? 삼성 뭐예요? 삼성 에? 삼성 SDI 아유 오늘 좀 떨어졌나요? 자, 이렇게 나가는데 주도주 없대. 이렇게 급상승하고 나가는데 주도주 없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 오늘 쉬는 거죠. 자, 벌써 이미 템플턴의 식구들은 선행으로 매수해서 다 이게 벌써 수익을 깔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예요? 아, 진짜죠.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티리얼 다 우리 아우 전문가님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아 신나요? 에?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신나요. 펑펑 올라갑니다 그냥. 이게 주도주 잡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지. 제 방에 들어오면 주도주가 아 조금만 올라가면 다 주도주래. 그러니까 주도주 잡는 방법을 모르니까 맨 그죠 차트에 바닥 있는 장목 잡고 그 다음에 정치 테마 만지다가 그죠 깡통 내버리고
잃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좋은 주식을 사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라임 자산 운영이 수익률에 욕심을 낸 거예요. 전문가들이 수익률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TRS? 이게 참 재밌는 말이죠. 그죠? 증권시장의 선물거래처럼 증권사에 증거금을 내고 가진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외 총수입 수확계획,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거죠. 증권사가. 라임 자산운용이 증권사에다가 그죠? 100억을 있으면 100억을 갖다 더 빌려서 200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을 20% 올리고 그죠? 고객들한테 라임 자산운용이 엄청나게 좋은 자산적인 펀드라고 증권사도 광고 때려주고 그죠? 또 은행도 팔아주고 수수료 많이 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라임 자산운용은 자펀드를 만들고 그죠? 자펀드에서는 다시 또 증권사 TRS 계약하면서 또 레버리지 사용하고 이게 지금 일본의 도시바가 한 짓입니다. 순환 매출 올려서요. 거기다 또 대출 받고 자회사도 대출 받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터지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터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돈이 이게 보니까 그죠? 종목들은 별 볼 일 없는데 맨 이런 종목들이나 들고 있잖아요. 맨 부실 종목입니다. 팍스넷, 에스모, 블러썸, 맥지오, 영인프런트, 뭐 동양네트워크, 한류타임즈, 리드, 파티게임즈 다 깡통 가는 종목들. 순 작전 아니면 깡통 가는 종목들만 매수해서 거기다가 자펀드까지 레버리지 써가지고 순환 매출하고 똑같습니다. 모회사 매출 올린 것처럼 하고 자회사도 매출 올린 것처럼 장난쳐가지고 레버리지까지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하니까 증권사에서 자금 회수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은 깨졌지. 돈은 모자라지. 환매 금지. 그게 2조입니다. 4천여 명이 지금 물려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지나요? 정치인 000님이 걸려있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마 조사를 들어갈 것으로 이번에 또 신라젠 역시 똑같습니다. 자, 상장하기 전부터 자 여러분이 제가 꼭 권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또 할게요. 예, 그러면 이게 자펀드는 모펀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증권사는 모펀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아주 속된 말로 그죠? 뭐하고 똑같아요? 다단계하고 똑같잖아요. 다단계하고 이렇게 아주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개인 투자들 뭐 어떻게 해요? 종목을 보면 진짜 들어가 있는 펀드에 들어가 있는 종목 그죠? 펀드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보면 진짜 기도 안 차요. 뭐 팍스넷이 뭐 돈 봅니까? 아유 한류타임즈 돈 봅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정지되고 이런 데다가 펀드가 투자하고 와서 있죠. 뭔 돈을 벌겠다고 개인 투자들 다 물려가지고 다 박살내는 이런 엉터리 같은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팍스넷 잘합니까? 예? 이렇게 해서 다 개인 투자를 다 그냥 구렁텅이에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뭔 돈을 벌어요? 아무것도 못 벌잖아요. 그냥 오늘도 급등 상한가 먹는다고 여기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이걸 어떡하냐 이걸 진짜로 답답하죠 진짜 이게 다 이게 다 부실 종목이 이 다음에 뭐 거래 정지된 종목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이 미친 펀드가 이거 개인들 다 죽이는 게 그냥 이렇게 몰래 할 수 있을까 과연 정치 자금 들어간 건가 저도 모릅니다 자 신라젠도 똑같습니다 신라젠 또 잘 들으세요 자 신라젠 제발 좀 이런 것 좀 사지 마세요. 신라젠 간다고 여기서부터 이미 비상장 기업일 때 벌써 여기 또 딱 걸려들었습니다. 조사 들어갔습니다. 정치인 누구 걸려들지 아마 뻔히 보입니다. 조사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슬슬 오리발내미 시작하던데 이제는 죽었어요. 다 걸려들어갑니다. 이거 조사 들어가.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3명을 추가로 지금 검사들 3명을 추가로 그죠? 뭐 지방 저기다가 파견시키면서 추가 조사 들어가라. 야, 이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여기서 적당히 상한가 나왔으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상한가, 여기서부터 얼마 날라간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바닥에서 이게 1000%가 넘게 나갔는데, 뭘 여기서 먹겠다고 뒤에 가서 그걸 자꾸 사는 거예요. 여기서 상한가 나왔으면 끝난 거예요. 이게 상한가가 있었습니까? 이게 마지막 상한가잖아요. 이게 도망갈 자리인데 여기다 대고 추천 나가가지고 들고 있다가 여기 가서 5천만 원 날린 사람, 뭐 날린, 우리 방에도 5천만 원 날렸어요. 아휴, 참. 여러분, 왜 그럼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 템플턴이 볼 때,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 뭐냐? 이게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 여기 바닥에서부터 얼마 올라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 그 상한가 하니까 더갈 거다가 쫓아가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부터 얼마나 많이 올라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가 갈때 같이 바이오가 상승을 하고 바이오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하는 게 뭐다? 업종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알아면 여기서 전문가가 추천해도 여러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상한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들어가서 대주주가 뭔 짓을 하는지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도 고민을 하고 잘라야 되잖아요. 대주주가 돈 얼마나 팔아먹었나? 문흥상이가 돈 팔아가지고 임원들 팔아서 어떻게 됐어요? 천억을 챙겼죠. 예? 천억을 챙겼습니다. 어디 있나, 이거. 없어졌네. 자, 이렇게 매도할 때, 대주주가 매도할 때 여러분들은, 이거 이상한 일인데? 그리고 기업을 분석해보니까 뭔 일이에요, 이게? 문은상이가 지금 이게 7천만 주가 넘는데 5%뿐이 없습니다. 이거 뭐예요? 헛바지잖아요. 사장이 있으면 뭐래? 폰만 잡는 거지. 다 팔아먹고, 그죠? 이 기업이 좋다는 생각으로 하면 이거 5%뿐이 안 남길까요? 천억을 챙기고 상장 주식이 7천만 주가 넘어가는데 5%뿐이 없습니다. 그럼 얘하고 다른 게 뭐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알테오장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하잖아요. 바이오 종목을 살 때는 최소한 기술 수출하고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느냐? 상장 주식수가 최근 얼마냐? 얘가 그러면 좋은 주식이라면 안 팔겠죠. 내가 사장이라도 안 팔잖아요. 이런 것만 분석해도 여러분은 안 사야 되는데 그냥 무슨 바이어라 그러면 그냥 무슨 날라, 이게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재작년 11월, 그죠? JP 모건 컨퍼런스 참여할 때 사주면서, 지금 들고 가라. 더 사라. 괜찮다. 기술 수출하고, 대주주도 많이 갖고 있다. 지금 여기가 어제 엄청나게 폭등해 버렸죠.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이 달라요. 그러면 기업을 믿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업을 뭐,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다 팔아먹고, 사장 팔아먹고, 임원 팔아먹고, 다 팔아먹었는데 도망가는 거지, 그게. 그죠? 개미들만 다 죽이는 거죠. 여러분이 기술 수출이라도 하는지 확인하면 살면 된다. 또 요즘에 또뭐 유튜브에서 들어오면, 그죠? 뭐죠? 비마약성, 메디프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살때한 번만 들어가도, 메디프론이 뭐 어떻게 뭐 비마약성 뭐 트럼프가 어떻게 되고 뭐 강조했기 때문에 이거는 날라간다고. 너 날라가기는 뭐가 날라가? 개뿔. 그죠? 사장님은 다 팔아먹고 없는데 2.4%에 사장 노기선인데 뭐 있어요? 이거. 대주주가 2.4%야. 그리고 1.9%야. 그럼 상장 주식은 얼마예요? 2,900만 주예요. 그럼 뭐다 팔아먹고 아무 대주주도 없고. 그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좋은 기업이라면,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대주주가 최소한 20% 들고 있어야죠. 그냥 차트만 보고 그냥 전문가들이 그냥 노래 부르면 그냥 그것이 정답인 것줄 알고 여러분들 사면 다친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주주가 다 팔아먹은 주식이 과연 올바른 주식일까? 정말 좋은 주식이라면 대주주가 그렇게 다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악착같이 들고 있어야지. 왜? 돈이 보이는데. 내가 돈, 투자자들 돈이 보이니까 더 살라고 덤비는 거잖아요. 그럼 대주주가 돈이 보이는데 그걸 왜 팔아요? 안 보이니까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에이, 저거는 바지, 헛바지 사장이네. 안 사. 너나 사라.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되는데, 야, 전문가가 그냥 막, 그또 뭐, 비마약성 진통제가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고, 아이, 소설 쓰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것이 정답이냐고. 막 들어가서요. 제가 이렇게 또 이제 이게 동영상이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그러면 또 그냥 거기다가 비난의 화살을 막 붓고 그런다고. 여러분은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른 주식을 살라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잖아요.
안타까워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템플턴이 왜 정상으로 가는 길, 정석으로 가는 길은 역시 좋은 기업을 사야 돼요. 그죠?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그냥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너무나 다 개인들은 이게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는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지수는 어쨌든 잘 가고 있으니까 아시다 보시다시피 정석으로만 가시면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따라당긴다고 내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간다. 간다. 지수는 벌써 이미 여기서 뭐 지난번에 뭐 나와가지고 전문가들이 뭐 120에서는 지지할 겁니다. 또 전고점은 전저점은 지지할 겁니다. 뭐 그런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그런 거 예측하지 말고 어떻게 알아?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간다. 이걸 철칙으로 가야 돼요. 그죠? 철칙으로. 상당히 좋죠. 60일선 돈과 나가고요. 201 코스닥도 역시 60일선 돌파 나가면서 추세를 살려놓는 모습이죠.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품과 붕괴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교훈은 뭐냐? 장밋빛 전망이 넘쳐 흐를 때 바로 미래 수익이 가장 낮은 시점이다. 시장에 얼어붙을 것 같은 때가 미래 수익이 가장 높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도망갈 자리가, 그죠? 남들이 다 도망가는 자리가 가장 수익이 높은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아, 여기서 배팅 들어가라 그러니까. 전문가님, 무서워요, 무서워요.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더 떨어지면. 아, 그때가 좋은 거야. 사, 걱정하지 말고. 배팅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슬슬 매수 들어갑니다. 또 한번 눌렀습니다. 그래야 240선 돌파하는 이 순간에 배팅 들어가세요. 풀 배팅해도 좋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유료원들한테. 뭐, 실제 여기 유료원들 와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모른다. 남들이 다 두려워할 때 여러분은 거꾸로 역발상으로 매수 들어가면 돈을 본다. 그죠? 자,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리는 거. 남들이 모두 비관적일 때 시장이 바닥이다. 모든 건 시간이 말해준다. 지나와서 보면 알겠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아 전문가님 진작 들을 걸. 아, 왜 너무 늦게 들어왔는지 몰라. 시장 바닥일 때 딱 용기를 내서 배짱을 부리고 공부를 와야 되는데 너무 늦게 들어왔어요. 아, 전문가님 아쉬워요. 이제 배우니까 뭔가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아유, 안 돼. 아까워요. 시장은 악재가 사라졌으니, 그죠? 부기부기님 어서 오세요. 이제는 실적이 중요한 장입니다. 우한폐렴, 블랙스완, 예, 다 지나갑니다. 그죠? 다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다가 또 올라간 거니까. 자, 이게 이제 2003년에 사스 공포 수혜주가 얼마나 상승했나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솔고바이오인데요. 오늘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50. 또 올라갔네. 자, 여기서 한번 잘라먹고. 제가 12월 8일 날 우리 유료원들한테 얘기한 날입니다. 잽싸게 사셨어요. 그래갖고 또 300을 얼마를 잘라먹고 50% 남겼습니다. 맞아 잘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보세요. 또 사보세요. 100만원만. 자, 시스템 매매 설정해놓고 갑니다. 그랬더니 몰라요. 한 사람이 있는지 안 하는지 저도. 자, 또 그래서 그 종목들을 보면 이거잖아요. 자, 진원생명과학,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뭐 국제약품, 어제 뭐 또 상한가 갔다 오는데 백광산업, 50, KMJ약, 바디텍메드, KM, 메가이시스, 나노캠텍, 진메트릭스, 승일, 진양제약, 한성네오텍. 아휴, 뭡니까? 뭐 진원생명과학 이런 거 왜 사요? 아유, 솔직한 얘기를 저는 추천하고 싶지도 않아요. 부실기업. 부실기업. 이게 갔다가 무슨 뭐 그죠? 갔다가 N자 파동을 그리고 다시 나가고 뭐 좀 다 맞나요?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부실 기업이잖아요. 우리 유료원들은 이거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설명해 주면서. 부실 기업이잖아요.
상 나가는 거, 그돈 봅니까? 당신 돈 벌어요? 내가 돈 벌면 돈 투자할게. 영업이익이 맨날 적자야. ROE 맨날 수익가치, 성장가치, 수익가치 적자, 성장가치 적자, 유보율 까먹어서 마이너스야. 이제 유보율 40% 남았어. 그럼 뭐예요?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인여금, 자본인여금 다 까먹고, 이제 깡통나기 직전이에요. 증자뿐이 더 합니까? 증자 아니면 감자해야지. 그럼 뭐 이런 걸왜 사요? 안 사도 되잖아요. 좋은 기업 많은데 차라리 50을 사세요. 처음에 50을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50, 그럼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예, 본드 회사지만 마스크 만드는 회사로다가 돈잘 벌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대주주가 벌써 지분이 22%야. 갑서. 그러면 진원생명과학은 지분이 얼마냐? 7%야. 이게 다 도망간 놈들이구만. 다. 그죠? 7%. 야, 정신 차려. 그죠? 이건 뭐야, 뭐. 어디 넘어갔네, 이거. VGX, 뭐. 파마스, 뭐야, 뭐. 자. 박영근이 6%. 아이고. 이게 좋은 기업은 벌써 지분이 달라요. 지분이 다르잖아요. 아, 좋은 기업인데, 이 사장님이 벌써 이게 22%를 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나쁜 기업이면 다 팔아먹고 도망갔어야지. 그죠? 접착제, 화공약품, 그 다음에 뭐죠? 예, 네, 마스크. 아니, 뭐요? 돈잘 벌잖아요. 수익가치, 성장가치.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사면 여러분이 뭔 걱정이 있어요. 아, 올라가도 떨어져도 별로 떨어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템플턴 진원생명과학 사지 말고 50 사라. KM 사라. 제가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 안 그러나요, 여러분이? 좋은 기업을 사면 뭐 올라갔다 또 별로 떨어지지도 않죠. 이게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 부실 기업의 차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님 많이 먹었습니다. 아유, 잘했어요. 그 잘했다고 그러죠, 그죠? 다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코스닥, 그 다음에 이제 또 코스닥 무더기 상폐 우려가 됐습니다. 아이고, 이게 큰일 났지. 이제 또 큰일 났어. 큰일 났습니다. 자, 또 추천받아갖고 부실 종목 사가지고 가는 종목들이 뭔가 한번 보시죠. 케어젠, 라이트론, 캔서롭, 하이소닉, 뭐 전부 KJ, 코렌텍, 크로바이텍, 고딕, KD, IC, EMW, S마크, 바이오빌, 자, 차이나 그레이트, 한류타임즈, 비츠로 시스, 솔트웍스, 비츠로시스, 제가 항상 조심한 셀바스 AI, 무슨 아시아,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파티 게임즈, 뭐 다, 이거 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다? FTN이, 데코엔이, 뭐. 이런 거제 방에 들고 올 때마다 템플턴도 괴로워요. 전문가 추천해서 샀다. 아이고, 저거 큰일 났네, 또. 비츠로시스? 아유. 자, 우리는 이거 안 샀습니다. 예, 안 샀습니다. 이런 거안 사고 비치로 테크를 샀습니다. 보시죠. 비치로 테크. 아유, 신고가야. 아니, 비치로 테크는 신고가가잖아. 그럼 이거 하나만 기업 분석을 만 해봐도 벌써 다르잖아요. 비치로 테크는 장순상 사장님이 세상에 48%를 들고 있어. 야, 너 그럼 비치로 시스는 어디? 다 팔아먹겠지, 뭐. 너 얼마 갖고 있냐? 6%. 비치로 H, 그죠? 대주주가 없어. 그리고 기업 만들어가지고 여차하면 기업 망하면 난 탈탈 털어버리고. 야, 끝났어, 너하고는. 나 인연 없어. 탈탈 털이고. 나 이제 사업 안할 거야. 사장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다 팔아먹고 없는데. 상장주 있으면 얼마야, 이거. 에? 5,200만 주. 다 팔아먹고 도망갔구나. 야, 참. 여러분, 이런 거안 사면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살아남지. 이게 뭐 적자투성이 기업에다가. 수익가치, 성장가치, 다 빵이잖아요. 마이너스. 이런 것만 봐도 전문가가 추천하면 안 사면 되는데 자꾸만 여러분들은 전문가 믿고서 그냥, 전문가 100%입니까? 왜 이런 거 추천하면 그냥 발로 차버리고 안 사야 되지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요. 좋은 기업이 2,000개 중에 수두룩 쌓여 있는데도 그런 건안 사고 매일 부실 종목을 급등 상한가 먹는다고 그걸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얻어 터지고, 돈 날리고. 왜 그러는 거예요? 정상으로 가자, 이거예요, 정상으로. 정석으로 가자. 정석이 뭐예요? 돈 버는 기업이 동업해.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간단하다. 약세 마인드에 젖었습니까, 아직도? 강세 마인드로 가자. 시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비관론자에 벗어나서 낙관론자로 바꾸라. 가죠? 예. 네. 그래서 늘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 평균 회계 원리다. 실적과 가치는 주가의 친구며 영원한 테마다. 여러분 영원한 테마를 사실래요? 오늘도 급등 상한가 간다고 부실 테마주로 살래요? 여러분은 영원한 테마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시장에서. 시장에 보면 왔는데도 아직도 좋은 종목은 다 버려버리고 부실 종목 상한가 먹겠다고 테마주만 서 17억을 날리질 않나. 예? 그죠? 단타 치다가 손절하다가 9억을 날리질 않나. 제 친척도 손절하다가 5억 날렸습니다. 이게 미친 짓이죠. 저도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한 짓이야 그랬더니 10%면 무조건 손절하는 거래. 10%면 무조건 손절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가지고 깡통 내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이 제대로 된 투자 교육 받지 않으면.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전체 기간, 내가 투자 기간 3년을 정했으면 3년에 2 내지 7% 기간에 80%의 수익을 준다는 거예요. 언제 줄지는 몰라요. 좋은 기업 갖고 가다 보면 그때 왕창 수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팔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기업을 샀는데 짧은 기간에 결정적인 수익을 내는 그런 내기 때문에 시장에서 들락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전문가님 시장이 악재가 나왔으니까 다 팔고 현금 보였다 다시 사면 안 될 거야. 아, 급등 나가는데 어떻게 다 사요? 아니 삼성 SDI를 이렇게 나가는데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요. 급등 나가잖아요. 급등 나가면 댕강 잘라버려요.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라고 잘라버립니다. 어우, 전문가님 급등 나왔습니다. 댕강 잘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전문가들 또 잘라줘. 와, 증권사도 잘라주고. 더 이상 안 갈 거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아, 목표가에 달성했으니까 잘라야 된대. 세상에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어딨어. 하이니스도 그래갖고 우리 유령원한테 팔아버리라고 빨리 팔라고 난리치고 전화해가지고 차에 실어 나가야 됩니다. 여기다 대고 차에 실어 나가야 됩니다. 아, 이거 더 올라가는데 뭐라 그럴 거야, 이제. 여기다 대고 전화하고 차에 실어 나가라고 아우성 쳤대잖아요. 엉터리 같은 일만요. 목표가, 손절가 그런 게 어딨어. 예? 좋은 종목이 가는데 목표가, 손절가 다 그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거죠? 증권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여러분을 갖다 목표가, 손절가 자꾸 빨리 자르고 사고 자르고 사고 그렇게 해야 증권사는 돈을 버니까. 고도의 마케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알아야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증권사한테 저는 무진장 욕먹겠죠. 그렇지만 개인 투자를 살리는 일이니까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좋은 주식을 사면 동업을 갔을 때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니스 지금까지 사가지고 갖고 있었으면 지금 얼마를 버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과거에는 2016년에 샀습니다. 2016년에 왜 갔어요? 왜 갔죠? 2016년에 경기가 최악이었잖아요. 불황이었었잖아요. 불황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반도체예요. 호황 국면으로 넘어가는 가장 최고의 업황이 누구냐면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이게 6월 달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주도주사예요. 6월 달에 주도주 잡아준 거예요. 간다, 주도주가. 매수 들어가라. 들고 가서 무슨 일이 벌었어요? 지금까지 있어도 아무 일 없었잖아요. 돈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무슨 팔고 사고요? 손절이요? 몇 프로 손절? 뭐 손절? 맨날 손절? 아, 지금까지 있었으면 무슨 일이 있냐고. 아무 일도 없잖아요. 이렇게 가는 사람이 근데 어딨어. 이 떨어지면 그래서 여기서 수익 내주고 여기서 1차로 50% 자르고 그죠? 50% 자르고 또 다시 떨어져서 50% 또 자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안 사주고 누구 사줬어요? 전부 다 장비주로 사줬어요. 반도체 장비주로 샀더니 수익이 더 커. KC텍 사주고, 그죠? 유진테크 사주고, 원익 IPS 사주고, 수익이 더 커요. 삼성전자 안 사주고요. 갖고 있는 사람은 보유해도 좋지만, 없는 사람은 전부 반도체 장비주를 사줘버린 거예요. 소부장을 사줘버린 거예요. 수익이 더 커졌죠. 참,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지, 맨 그냥, 그럼 팔았나요? 우리 일원들? 안 팔았어요.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수익이 커지는데 왜 잘라요? 시장이 폭락했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짧은 기간에 결정적으로 수익이 올라갈 때 여러분이 이거 쫓아가서 사기 쉬워집니까? 자, 삼성 SDI가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따라가요? 그죠? 급등 나가는데 이게 따라가집니까? 템플턴의 식구는 여기서 사서 또 사고 또 사고 자 들고 가라 까짓거 이거 기업의 가치로 보면 50만 원 가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하게 들고 가라 아유 전문가님 또 떨어졌습니다 자를까요? 괜찮아요 참아보세요 또 올라갑니다 또 떨어집니다 아직도 못 나와 예 차익 실현 끝나야 됩니다 또 그다가 그냥 확 뛰니까 어휴 이게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했다고 얘가 폭락했나요? 아니잖아요. 시장이 폭락했다고 얘가 폭락했냐고요.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가는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직도 그저 단타에 뻗쩔어가지고 돈은 돈대로 까먹고 그죠? 좋은 종목은 쳐다만 보고 더 가네. 더 가네. 붙들어 보지도 못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식 투자 3원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 이것만큼은 지켜라. 세 다리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좋은 기업을 매수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라. 실제로 그래서 제가 보여줬잖아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계량 가치 투자 시뮬레이션 하고요. 그거 보여줬죠. 또 백테스트를 해가지고 적립식 투자를 해본 그것도 보여줬고요. 제가 실제로 한번 포트를 짜가지고 여러분, 예? 3개월 만에 2,286만 원 벌면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뭔지를 저처럼 그냥 포트를 짜고 가버리세요. 1억을 들고 이렇게 여섯 종목 사가지고 그냥 가버리면 되잖아요. 뭐 신경 쓰냐? 또 올라갈 텐데.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과거의 회원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도, 아직도 안 팔았어요. 그냥 들고 있어요. 사막권 내서 아직도 들고 있고, 1000% 났는데도 아직도 들고 있어요, 진짜. 무식하게, 그죠? 더전 비전 지금 2천, 2만 6천에 샀는데 지금 얼마 간 거예요? 예? 또 얼마 갔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성공장님도 와서 계시지만, 이 사가지고 지금 뭐예요? 팔기를 했어요? 뭐 했어요? 89,900원입니다. 9만 5천원까지 갔어요. 세상에. 2만 6천에 산 건데, 아직도 안 팔았어. 제 방에 계신다고요? 예?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삼양식품도. 5만 원 샀는데 지금 뭐예요? 10만 원 갔나요? 삼양식품 10만 원 갔어요. 그럼 이 더블이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 버는 거예요? 더블이니까 뭐예요? 예. 얼마 버는지 생각해 보세요. 삼양식품 10만 원 갔습니까? 예, 10만 원 갔어요. 무슨 일 있어요? 팔았나요? 예? 맨날 팔고 산거더 부자 됐나요? 안 팔았잖아요. 10만, 99,900원이네. 우와. 에? 99,900원. 5만원에 샀네. 더블이네. 100% 수익. 안 팔았어. 돈만 벌고 있네. 시장이 뭐 흔들어서 난리치고 뭐, 그저 블랙스완이 와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됐고. 나는 바 없어. 나 좋은 종목 사도 안 팔았거든. 니네들 마음대로 해. 그냥 가죠. 그냥 가잖아요. 돈 버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근데 뭐 팔고 사고 해서 다돈 무진장 번다고요? 다 부자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가지고, 아유, 저, 제 방에 있을 때, 아, 나 에코프로 샀어. 또 나가죠. 더전 비전 사왔고. 여기 지금 얼마, 이렇게. 이게. 40일째 분이 안 샀는데, 이게 매입가가 2만 원이야. 아이고. 매입가가 2만 원인데 지금 얼마예요? 아직도 들고 있어요. 참, 말도 안 돼, 이거. 예? 아직도 들고 있어요. 2만 원인데 지금 9만 원 됐어요. 몇 프로 난 거예요, 그럼? 근데 아직도 가고 있어. 450% 낸거 아니에요, 그럼? 와, 참. 뭐 팔긴 뭘 팔아요? 실제로 들고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거? 맨 이런 것만 산 거야, 이런 것만. 전문가 추천한 게매 이런 것만 산 거예요. 진짜로 이게 답답해. 아, 이런 거 사지 말고 그냥 삼성전자, 그냥 모르니까 그냥 삼성전자나 사지. 아유, 이건 뭐, 전부 돈못 버는 기업이다, 그냥. 아유. 그래도 어제 국제약품 상한가 쳤으니까 38% 마이너가서 좀 복구 좀 됐겠네. 아유, 우리 유리원이야.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아, 숨도 못 쉬겠어요. 다 이런 종목 추천해가지고 그냥 무저 바닥에 있는 종목, 부실 종목 전부 다 그냥 이거 하나 돈 버는지 한번 보라고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서 한번 뭐 텔로스 그럼 돈 버냐 한번 보자. 아유. 텔로스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유, 상장 폐지됐네 이거. 이게 뭐예요 또? 아유, 이거 어떡하냐 이거. 국제 약품은 돈 버나? 어제 또상 나갔다고 또뭐 어제 뭐예요? 어제 급락 나갔나? 국제 약품 따 올라왔어요. 여기서 좀 잘랐으면 좋았는데. 이야, 이게 또뭐돈 봅니까 이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뭡니까 이거? 그래도 이 국제 약품은 조금 낫네. 아유, 진양제약도 아직 힘들고. 한번 보세요 이거. 또 이거 뭐예요? 웰크런도 돈 봅니까? 돈한 푼도 못 벌어요. 이게 또 이번에 또뭐저 테마로 날라간 거잖아요. 잘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컨버즈 가면서 보자. 아유, 하나같이 전부 다 그런 것만 추천해가지고 무슨 테마주로 단다고 전부 부실 종목만 짓다 갖고서 관리 종목이네 이게. 아유, 이걸 차트로다가 무슨 노래 그저 스토리 만들어갖고 그저 이게 간다 어쩐다 이또 급등 나가니까 이걸 갖다 추천해가지고 깡통 만들어 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돈못 벌어요. 신신당부하지만 제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회복되는 거는 잘라버리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봐봐 이거. 이게 뭡니까 이거. 10% 정도 해서 막 69%, 막 70, 76%. 세상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에? 뭐요? 웅진싱크빅, 뭐 디지털 옵틱. 야, 이 디지털 옵틱 너돈좀 버냐? 한번 보자. 돈좀 보나? 아유. 왜 이런 것들을 왜 사요? 모르니까 차트가 바닥이라고 해줘서 상한가 갈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들어갈 때요. 그래서 붙들고 있다가 그냥 60% 손실. 돈 벌면, 왜 돈을 벌면 관리 종목으로 왜 넘어가요? 돈을 못 버니까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 사면 되잖아요. 전문가가 추천해도 안 사야 되죠. 그런데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또 사요. 안타까운 사실들. 여러분이 스토리를 얘기하면 다 속아 넘어가. 그게 정답인 줄 알아. 앞으로 얼마 간다. 얼마 간다. 이게, 아, 이게 이제 680원이지만 이게 상한가가 가지고 앞으로 이게 뭘 개발해서 뭐 어떻게 돼가지고 얼마 갈 거다. 다행히 이게 진짜 급등 나가버리면 그거 갖고 이제 뒤따 자랑하고 나머지 대부분 그냥 부실 종목 추천해가지고 깡통 내버리고. 어쩌다 하나 성공하는 것 같고서 다 그게 정답인 거지.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인지 부조화라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떤 종목 하나 맞춰가지고 대박을 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온통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고방식이 거기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매몰돼 버리면 다른 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정답인 줄 알고. 내가 무슨 종목에서 얼마 먹여줬습니다. 1000% 먹여줬습니다. 다음 종목도 내가 먹여주면 1000% 먹여준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지 부조화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판단이 안 새는 기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정석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이 돈 버는 기업에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을 매수하면 무슨 일이 있냐고요? 아이,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건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가는 건 뭐예요? 차트가 급등 나갈 것 같다고. 그건 여러분한테 결코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모르면 저런 부실 종목을 다 팔아다가 이거 다 팔아다가 삼성전자 하나만 그냥 갖다 몽땅 샀어도 여러분은 이겼죠. 간단하죠? 나잘 모릅니다. 그러면 아 알았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하나만 딱 몰아붙이고 그냥 가만있어도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건 안 하잖아요. 너무 많이 갔어. 그러니까 안갈 거야.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도 안 사요. 그죠? 하나도 안 사요. 차트가 급등할 거라고 전부 다 사는 거예요. 차트가 급등할 거라고 전부 다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시장의 예측을 너무 믿지 마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시장 예측 믿지 말고, 내가 어떤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동업을 할 것이냐, 여기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수익 날 때까지 나는 들고 가겠다. 왜? 들고 가겠다. 그래야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종목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거 수익 날 때까지 난 안 팝니다. 그럼 부자가 될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버려보고 뭐 차트가 뭐 양음양 패턴이 어쩌고 저쩌고 패턴이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돼 백날 해봐요. 그게 돈을 벌어주든가 어쩌다가 벌다가 까먹고 벌다가 까먹고 벌다가 까먹고 원위치 도로 돼버리는 거죠. 아니 나 10년 동안 갔는데 원위치 됐습니다. 안 그럴까요? 실제로 그렇죠. 10년 동안 왔는데 돈 버는 게 하나 없습니다. 나 10년 동안 10억 까먹었습니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 진정한 투자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기업이, 저 역시도 왕초보 때는 그런 걸 몰라서 공부가 안 돼 있었으니까. 급등상한가 먹어도.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 제 입에서도 그랬어요. 야, 기업 분석 그런 거 필요 없어. 오로지 차트가 최고야. 뭔 차트가 최고예요? 저도 과거에 초보자일 때는 똑같았어요, 여러분하고. 그런데 그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아, 돈 버는 건 역시 기업이 영업이익을 잘 내서 여러분을 갖다가 편안하게 갖고 가는 종목이 부자를 되게 만들어주더라. 주식농부가 뭐라고 그래요? 그분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주식농부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기업 분석을 자세히 해도 지나치지 않더라.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 분석은 안 합니다. 전문가가 차트로 여기서 어떻게 되고 뭐 그저 양음양 패턴에 뭐 50% 법칙에서 따라가서 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내일 요거 양음양 패턴의 완성이니까 요게 양봉에서 뭐 먹어야 되고 매일 1%씩 먹으면 부자 되니까 단타뿐이 주식은 할 게 없다 그러고 참 아니 단타뿐이 주식은 할 게 없대요. 아니 그럼 주식 농부가 단타해서 돈 벌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은 무진장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안 된 얘기지만 다 속아 넘어가는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전문가들이 저를 또 욕하겠죠. 그죠? 올바로 가는 길을 여는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은 정석으로 가라는 거예요. 주도주가 추세를 만들고 갈 때 주도주 뭐예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가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죠? 가고 있죠. 그 주도주가 그냥 끝나는 법이 있나요?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 끝났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 주도주 가다 마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주도주가 가는데 얼마 가는 게 없어요. 아니, 한샘이 갈 때, 잘 보세요. 제가 이런 거 막 공개를 할 테니까. 한샘이 갈 때 이게 얼마 갔어요, 이게? 예? PBR이 18배가 나갔습니다. 예? 그럼 얘가 2013년에 갔죠? 잘 보세요. 무슨 뭐 안 간다고. IS 동서 똑같이 갔죠. IS 동서 봐봐요. 예? IS 1200%, 예? 2013년에 날아가기 시작하면서 같이 가잖아요. 같은 업종이잖아요. 대림비엔쇼. 뭐 날아갔어요? 대림비엔쇼. 또 날아갔네. 1000% 날아갔네. 근데 어디까지 간다고요? 주도주가 어디 가다가 만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반도체 가니까 반도체가 주도주 아니래요. 2016년에 제가 하이닉스 주도주로 간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전부 웃어버렸죠. 저한테 아이 무슨 주도주가 하이닉스가 무슨 지도주야 주도주는. 아, 그래 나중에 한참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아 주도주다. 그건 뭔 소용이 있어요. 올라가기 전에 주도주라는 얘기를 잡아주고 갈 때 얘기를 해줘야지 잔뜩 올라간 다음에 주도주라는 얘기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지. 그렇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주도주 가기 전에 주도주라는 걸 알려줘야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 그죠? 비중을 늘려야 수익이 커지는 건데, 주도주 가는데 비중을 안 늘리면서 어떻게 수익이 커집니까? 예? 사마콘덴서가 주도주로 갈 때,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1000% 안 난 사람이 수두룩해요. 왜? 이게 1600%까지 갈 때까지 자꾸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수익은, 금액은 커졌지만, 수익률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걸 알아야지. 예?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방법, 주식 투자가 뭔지, 어떻게 해야 수익이 커지는지.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네요. 자, 시장은
떨어진다고 고민하지 말고 좋은 종목을 사서 어떻게 들고 가냐가 여러분의 수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 그걸 잊지 말고 들고 가려는 거예요. 자, LG화학도 또 나가나요? 모르겠네요. 야, 너도 나가냐? 오늘은 전기차는 다 쉬네요. 전기차는 오늘 대체적으로 다 쉽니다. 반도체는 아직도 더 가고요. 아유, 동진이 또 나가냐? 야, 참. 동진이 또 나가냐? 그래, 가라. 주도주 간다. 주도주는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도주가 가고 있는데, 참, 뭐, 그냥 헤매고 있어요. 다른 데 가서 뭐 가면 뭐, 아, 이제 오늘 올라갔으니까 내일 조정되니까 잘라야 된다는, 뭐, 조정. 이격 났으니까 잘라야 된다. 뭐, 이격 나서 잘라요. 그냥 갔으면, 여기까지 갔으면 이게 돈이 얼마야, 벌써. 전부 잘라버려야 된대. 잘리긴 뭘 잘라요. 삼성전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는 놈을 왜 잘라? 그죠? 가는 놈을 왜 잘라?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제가 그랬지. 정배열로 가고 있으면 정배열이 끝날 때까지 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아니, 삼성전자가 정배열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갈 때까지 가라고요. 삼성전자 정배열 가고 있죠? 정배열이잖아요. 그죠? 정배열. 정배열 가고 있잖아요. 그럼 정배열이 끝날 때까지 가면 안 되나요? 이게 추세 추정 전략이에요. 무쇠의 뿔처럼 그냥 가라. 아무 전문가 진단도 받지 마라. 여러분이 보유했다면 추세가 역배열로 끝날 때까지 갖고 가라. 거기까지만 먹어도 대단한데 뭐라 그러냐면 너무 올랐대 그러고 잘라버리고 있어요. 6만원 갔으니까 너무 올랐으니까 자르고 앉아있어요. 그러니 돈이 되냐고요. 가는 놈을 왜 꽃을 꺾어? 꽃을 안 꺾어야 꽃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위기가 최고조로 달하면 이성적인 사람들이 세상의 끝을 예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공포를 느낄 만한 확실한 자료로 무장한 채 조심하는 것이 최고래. 뭘 조심하는 것이 최고예요? 메시지를 보내주죠. 그러나 패닉이 왔을 때 극소수의 현명한 사람들은 현금을 손에 꼭 쥔 채 꼼짝 않고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거 다 팔아야 됩니다. 현금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고 있죠. 하지만 늘 그렇듯이 현금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이 회복할 때 큰 기회를 놓치게 된다. 시장이 회복할 때, 그죠? 자, 보시죠. 시장이 회복할 때 큰 흐름을, 아유, 그다 말 거야. 아직 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 돈 투자했다가 괜히 망할 일 있어? 돈 꽉 쥐고 있죠. 와, 현금, 보유. 꽉 쥐고 있어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순식간에 올라왔는데, 순식간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동안에 종목은 순식간에 막 신고가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 네. 신고가를 내버리는 거예요. 종목은 순식간에 신고가를 내버려요. 그럼에도 돈을 꽉 쥐고,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다 알아. 알면 뭐래. 실행이 안 되는데. 그걸 뭐다? 실행이 답이다. 자본시장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시장 붕괴가 찾아왔을 때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확실한 것은 패닉에 빠져 다 팔아치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일단 냉정하라. 우리 의원들, 전문가님 다 팔고 현금 확보할까요? 아니요. 투매에 따라하지 마세요.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확실한 자산 분배 원칙과 비중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 3원칙을 여러분이 지켰다면, 별거 아니야. 또 올라올 때 더 사면 돼. 순식간에 바뀔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상적인 방법은 주가가 극적으로 떨어지면 추세전환 갈 때 주식 보유 비중을 과감히 늘려서 주식을 더 살 수 있어야 돈이 된다는 사실. 거기에 아주 두둑한 배짱도 가져야 되죠. 시장의 바닥을 치기 전에 당신이 갖고 있는 현금이 먼저 바닥날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역발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말기에, 시장이 폭락하는 이런 말기에 마비 상태를 치료하는 방법은 있나요? 하나밖에 없어. 재투자를 위한 전투 계획을 확실히 짜는 게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거. 잘 들렸어. 떨어졌어? 아, 나 돈 들고 있어. 전문가님, 돈이 없어갖고 너무 억울해요.
야, 절호의 기회 오는 거야. 돈만 들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럴 때돈 갖고 있으라 그랬지? 돈 갖고 있는 사람은 배팅 들어가는 거야. 돈이 더 커져. 시장은 주위가 여전히 깜깜하지. 동트기 전이 어둡죠. 깜깜하지만 그 전날보다 알아볼 듯말듯 조금 밝아졌을 때 돌아선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소규모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반등이 시작된다. 그리고 시장이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다른 매수자들과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면서 주가가 가게 돼 있다. 바닥에서 회복될 때는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오르더라. 그러므로 투자자들은 약세장에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은 투자할 수 있으면 그것이 돈이 되더라. 다 도망갔죠? 그죠? 여러분 다 도망갔죠? 우리 일원들은 팔지 마요. 또 투매 벌리지 마세요. 좋은 종목은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가게 됩니다. 삼성전자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안 팔면 되잖아요. 뭘 팔아요, 팔기는. 다 팔아야 된대, 뭐. 시장이 폭락해서 다 팔아, 전문가들도 다 팔아야 된대. 뭘 팔아, 팔기는. 좋은 기업을 샀는데.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지. 맨날, 그죠. 이런 공부를 했으면, 안 파는 거구나. 주가가 너무 올라갔다고 잘랐더니 더 가더래. 아, 유튜브 금요일 날 제가 방송하는데, 아, 전문가님 속상해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 제가 그냥 너무 올라서 잘랐더니 또 나가버려. 아휴.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뭘 얘기, 정배열로 갈 때는 어떡하라. 역배열 나올 때까지 갖고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잘랐어요? 그랬더니. 꽃을 왜 꺾어? 피기도 전에. 그죠? 꽃이 가는데, 꽃을 피려고 가는데 그 꽃을 꺾어버려. 아, 신라젠 같은 거, 그죠? 에? 왜? 박살났어요? 비중 지켜요, 이제는. 항상 비중 지키는 거 중요하죠. 에? 비중 지키는 거. 템플턴이 추천하는 종목들을 비중 지켜서 골고루 사수. 아, 주무세요. 주무시면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에. 자, 또. 그러니까 이런 걸 들고 갈수 있는 정배열로 갈 때까지는 절대로 자르지 말라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리노공업 얼마나 잘 가? 아유 말도 못해. 한번 가보자. 오늘도 갔나? 참 오늘도 갔나? 야 잘하고 있다. 정말 이게 뭐 반도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사준 건데 이게 아휴 그냥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넘고 가고 있어요. 에? 이게 뭔 일이야 이거? 도대체 어? 팔기를 하라 템플턴이 여기서 사준 자리거든 이게 계속해서 사줘 또사또사또 사. 괜찮으니까 또사 아, 떨어졌다가 또 나가고 그러지 그냥 가만히 들고 가는 거예요 팔기를 뭘 팔아요 뭔일 있어요 아 시장이 폭락하고 아우성 치는데 얘는 왜 이렇게 신고가를 가는 거예요 좋은 기업은 안 사고 맨날 차트로다가 이상한 것만 사죠 그죠 이상한 것만 사 이상한 놈만 사는 거예요 이상한 놈만 아, 좋은 놈 사면은 잘 가는데. 그죠? 나쁜 놈! 이상한 놈만 사. 좋은 놈은 다 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 놈자 써서 이상합니다. 예.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런 걸 들고 가서 있어야 돼요. 아유, 이건 뭡니까? 이거. 아니,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을 여기서 왜 사는 거예요? 주도주로 써먹어 1000%가 넘게 날라갔는데 여기에서 사면 안 되잖아요. 뒷국면에 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거 있었던 때 제가 여기 X1 첸 처음에 런칭 방송이 왔을 때가 2017년 8월 7일, 8일입니다. 그날 이걸 들고 왔습니다. 제 방에. 전문가님 나좀 살려줘요. 어떻게 살려줘요? 2017년 8월 이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님, 나 어떻게 해요? 왜요? 그랬더니. 아, 여기서 샀대, 여기서. 마이너스 55%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야 됩니다. 잘라요? 이게 보입니까? 템플턴도 안 보이지. 여기 왔으니, 여기서 왔으니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한테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잘라요? 나못 자릅니다. 여러분, 55% 자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내가 손실이 55%입니다.
마이너스 55%요. 자를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와서 그거 팔아다가 제가 추천하는 부품 기업 사라고 그랬더니 다음날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원희가 앞에서 더 나갔는데 어떡할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50%에 큰일 났어. 제가 자르라고 그랬어요. 잘라야 되는 이유로. 네? 그렇게 많이 사지 마세요. 그 수익 많이 주는 거 아니야, 황금사님. 적당히. 비중만 사고 더 많이 가는 종목을 사야 돼요. 부품주가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더 많이 갈까요? 부품주가 더 많이 가. 부품주가 더 많이 가. 삼성 SDI가 많이 갈까요? 부품주가 더 많이 가. 부품주가 더 많이 가는 대형주들은 수익률이 낮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냐? 제가 여기서 잘라줬습니다. 전문가님 열 손가락이 아파서 나 죽어도 못 자르겠어요. 그럼 이거 자르고 뭘 살까요? 물어보더라고. 그래, 좋다. 자르고 템플턴 말대로 지키고 누구 사라? 삼양식품 사줬어요. 8월 달에 제 방에 런칭 방송 때 들어오신 분이에요. 8월 달에 2000 예, 요 자리죠. 요걸 매수했더니 오, 그랬더니 유튜브 방송에 여기 오셨더라고. 언젠가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잘랐습니다. 잘랐대요. 안 잘라도 되는 기업인데 잘랐대요. 그래서 많이 먹고 나왔대요. 그거 손실난 걸 다 복구했잖아요. 100%가 넘게 갔으니까. 제 방에서 나갈 때 4개월 공부 나갈 때가 전문가니 이제 60% 수익 났습니다 그랬거든요. 플러스 60% 수익 났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대림비현 씨는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또 50%가 또 빠졌어. 들고 있었으면 완전히 눈탱이가 밤탱이 됐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펀더멘털이 나빠졌잖아요. 얘만 떨어졌나요? 한샘도 떨어지고, 그죠? 다 폭락. 한샘도 폭락. 올라갔던 거 다 떨어졌죠. 또 IS 동서도 폭락. 이게 다 뭐예요? 업황이 안 좋아진 거죠. IS 동서도 폭락.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엄마, 저 도망가길 정말 잘했네. 안 잘랐으면, 삼양식품 못 샀으면, 그거 마이너스가 90% 가버리고, 삼성전자, 삼성, 삼양식품은 100% 넘게 올라갔는데, 아이씨, 큰일 날 뻔했다. 이게 여러분이 리밸런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갑니다. 신라젠 마찬가지죠. 세상에 상한가 나가는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닥에서 얼마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매수가가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 매수가가 여기 얼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매수가에 매몰돼요? 바닥에서 얼마큼 올라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되니 생각을 해야지. 그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샀으니까 이제 샀으니까 나는 단가가 여기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순간 여러분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잊어버리고 비싸게 사다가 깡통나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작전 세력 다 들어가서 임원들은 이렇게 상한가 나가니까 다 팔아먹었어요. 사장도 팔고 임원도 팔고 다 팔아먹었어요. 이게 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니네들 미리 정보 해놓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거 전부 다 줄줄이 구속입니다. 이거 조사 들어갔습니다. 예. 인원 검사 3명 추가 투입해가지고, 자, 신라젠 작전 세력들 전부 다 조사해라. 그죠? 조사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신라젠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면서 그동안에 나쁜 짓 했던 사람들 또 가치를 부풀렸던 사람들 전부 구속입니다. 여기에 정치인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죠? 심각합니다. 저점 대비 10배가 넘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 가서 또 간다고 더 간다고 다 이게 스토리를 장난치는 거예요. 작전 세력이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은 뉴스로다가 스토리 틀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상한가 나가서 다 잘라라고 했던 거예요.
자, 거기다 대고 그냥 그 스토리 얘기하니까 뉴스에서 나와서 뭐 백사백이 앞으로 뭐 암을 정복해가지고 어떻게 될 거라고 막 나오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이 꼭대기 가서 30만 원 간다고 추천해가지고 또 가서 사서 눈탱이 밤탱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밤탱이 돼버린 거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내려갈 데 없는 주식, 올라갈 데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상승 즉시 어떻게 한다? 상승 즉시 매수하자는 이런 신호를 여러분은 생각한 적이 있는가? 나 그렇게 생각했다. 1번. 아니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시장이 지금 불안하니까 돈 들고 있다가 안 사. 기다리는 즉시, 상승하는 즉시 내가 매수하지 뭐. 나 그러니까 그냥 돈만 들고 있을래. 아까워. 아니면, 그죠?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약세장 한복판이나 조정장이나 심지어 강세장에서도 주가의 변동성이 증가하면 흔히 튀어나오는 말이, 아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래. 뭐 방망이를 짧게 잡으려나. 뭐 뉴스에 맨날 나오는 거죠. 아, 요즘은 시장이 불안하니까 방망이를 짧게 잡으라고. 맨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아, 좋은 종목을 샀는데 왜 방망이를 짧게 잡아요? 기업을 믿고 가는 거지. 주식은 끊임없는 변동하는 게 현실이에요. 주식은 변동성이 없다면 여러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에? 끊임없이 올라간다면 여러분 무서워서 사질까요? 그러니까 가끔씩 공매도 쳐서 가격을 떨어뜨리면 여러분 살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위험할 위자와 기회 기자가 동시에 붙어 있어요. 가장 위험할 때가 기회거든요. 위기가 위험할 위자, 기회 기자라니까요. 그러면 위험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가 기회예요.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가 가장 기회라니까요. 말은 알겠는데, 그죠? 가슴이 안 따라줘요. 우리 유련이 하는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이 안 따라줍니다. 알긴 알겠는데 아, 내 가슴이 그 따라가주질 못해요. 하락 변동성이 없이 상승 변동성만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은 끊임없는 상승과 하락에 반복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투자의 기회가 생기고 그저 돈이 벌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변동하기를 싫어해요. 변동하지 않기를 바래요. 삐딱한 소리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그죠? 위험이 없으면 높은 수익도 없어요. 주식이 단기 변동성이 작아진다면 수익도 결국 낮아지겠죠.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높은 단기 변동성을 여러분이 감수해야 돼요.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럼 주가 변동이 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가 변동성이 없으면 돈을 별로 못 벌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이 튀어나오는 시점이 언제냐?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내리면서 고통을 안겨주는 약세장의 바닥 근처. 와, 주가가 안 가. 윈수 같은 종목. 저놈들이 안 간다. 지수가 안 가. 아유, 진짜 이거. 내가 주식을 사야 돼, 말아야 돼. 포기하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 아유, 맨날 흔들긴 하고 말이야. 아유, 그냥 징글징글해. 가지도 않고 말이야. 가지도 않고 바닥에서 징글징글. 아유, 주식 사면 내가 윈스. 이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두번 다시 내 주식하면 내 인간이 아니다. 아, 이렇게 수두룩하게 많이 얘기한다니까요. 주식 얘기 꺼내지 말라니까요. 왜 주식 얘기? 왜요, 그래도? 아,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 주식 하나 샀다가. 담배만 얘기해. 최근에 한분 만났는데, 저한테. 아, 내가 담배 그렇게 많이 피는데, 한 달에 1년이면 얼마입니까? 330만 원 들어가는데, 1년에 세금이 186만 원이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저는 담배 안 피니까 모르죠. 잘 알아요. 그랬더니. 아, 그돈 같으면 나 같으면 삼성전자 사겠다. 아, 주식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왜요? 그랬더니. 아, 내가 옛날에 하나 샀다가, 2천만 원 샀다가, 뭐 샀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가 좋아가지고 신난데, 그 다음날 그냥 하한가로 떨어지니 상장 폐지됐어. 아, 누가 그거 사랬어? 아, 삼성전자 샀으면 지금 부자 됐을 텐데?
그랬더니 입을 딱 꼬매버려요. 그죠? 입을 딱 다물어버리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 누가 그거 살았어요? 삼성전자 살았지? 아, 삼성전자 살았으면 지금 망했습니까? 돈 벌었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해. 여러분 어때요? 우리 투자자들 다 똑같잖아요. 이거 봐봐요.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어? 아, 이런 거 왜 사요? 이거. 아, 이렇게 많이 안 사도 되잖아요. 그냥 딱 삼성전자 갖다 그냥 몰아놨어요. 1억. 그 무슨 일이 있어요? 돈 벌었잖아요. 못 벌어요? 무조건 벌어요. 자그마치 1985년에 삼성전자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샀으면 돈이 얼마 됐을까? 아우, 787배가 올랐어. 이제 더 올랐어, 이제. 또 올랐으니까. 날짜 기준으로 10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한 거예요. 11월 2일까지, 2019년. 11월 2일 날, 아, 그럼 얼마, 787배. 야, 말도 안 돼. 아니, 천만 원만 담으면 78억이야. 에? 이런 거 백테스트를 해준 사람이 있었남? 에? 아니, 삼성전자 샀으면 문 망해요. 11월 2일 날 여기니까 여기서 또 올랐어. 그러니 이게 얼마야, 이게. 아휴,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말도 안 돼. 에? 말도 안 돼, 이거 얼마야? 16%가 또 올랐네. 야, 그럼 뭐야. 787배가 아니라 이거 790배인지 뭐 800배인지 다 좀 모르겠다. 80배? 야, 그러면 천만 원이 80억이 됐어. 이런 건 안 해. 그래서 10년 동안 주식하면서 전문가 따라다니면서 돈 다 까먹어. 에? 그죠? 전문가 따라다니면서 돈 다 까먹어. 전문가한테 돈 수수료 갖다 바친 게 1억이래. 왜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공부 안 하고 주식 투자에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변동성이 수익률,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잘 분산된 주식 포트가 앞으로도 장기간 주식이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창피한 건 뭐예요? 주변의 펀더멘털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주식을 손에 꽉 쥐고 있는 거. 더 나쁜 것은 여기서 더 사들이는 거. 그러니까 물타기 하지 말라 그러면 본전 찾아야 된다고 죽어라 물타기에. 펀더멘털이 나빠지는데 계속 나빠지는데 사지 말라 그러면 더 사. 이게 한국전력이야. 예? 펀더멘털이 점점 나빠지는데 한국전력 팔고 도망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도망가야 된다는 더 사. 더 사면 눈탱이가 밤탱이 된 거지 뭐. 그냥 점점 떨어졌으니까. 제발 도망가라. 더 사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뭐예요? 더 나쁜 것은 뭐죠? 이렇게 떨어지는 더 사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어디 항복한가요? 이럴 때야말로 이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현금이야말로 불어오는 바람에 휩쓸리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지탱해주는 훌륭한 다치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얘가 추세가 전환해서 갈 때 매수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펀더멘털이 나빠질 때는 얘를 자르든지 비중을 축소하든지 그랬는데 이걸 더 사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에 실린 투자는 반드시 패하는 거예요. 나 본전을 찾겠다는 감정이 여기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실패. 포트폴리오를 너무 자주 점검하지 말자. 시장이 추락하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을 보유한다. 현금도 우량한 종목이다. 또 이런 시장에 우량한 종목이라는 게 이제 경험이 느껴졌죠? 또 현명한 투자자는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타격을 입을 때마다 이걸 가격이 낮았으니까 미래 수익률이 더 높아질 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 주가가 싸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발로 차버리려고 그러고 잘라버리려고 그러고 펀더멘털이 나빠지는 종목은 악착같이 더 사서 본전 찾으려고. 본전만 오면 다 잘라.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본전만 오면 자른다니까요. 아유, 두번 다시 본전 안 올 것 같으니까 잘라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딨어. 이번에 3년 만에 본전 왔으니까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들고 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들고 가세요. 제 행복 플래너님. 아니요. 그 플래너님이 제 보험 가입한 세 개나 이제 가입했더니 아들 거 하나, 제 거 두 개.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아유, 3년 만에 우리 은행이 본전 왔어요. 정관이 팔아야 되나요? 뭘 팔아요? 그랬더니. 아니, 본전이 3년 만에 왔으니까 팔아. 아니, 3년 만에 본전이 왔으면 좋은 일이 벌어서 더 들고 가야지. 왜 팔어? 아, 그러니까 제가 개미지요. 대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3년 만에 본전 왔으면 이제부터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악착같이 보유해 더 수익이 커지는 거지. 그랬더니. 아,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갖고 돈을 벌고 챙기고 팔았어요. 아, 전문가한테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대번에 그러는 거예요. 팔라고 그랬는데 못 팔게 하니까. 그래갖고 우리 은행 돈을 더 챙기고 나왔어요. 에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게 왜 그래요?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공부가. 아휴,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말이에요. 에?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것은 포트폴리오 타격을 입을 때마다 그것을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고 추세가 전환할 때 매수하는 것이지 왜 떨어지는데 자꾸 매수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래서 이거 내려갈 때 솔브랜이 내려갈 때 주식 올라갈 때도 매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갈 때 주식 아 좋은 기업이니까 내려가도 참아야 된다. 포트가 돌았을 때 2018년 7월 1일 날, 2019년인가요? 7월 1일 날, 일본에서 소부장에 대해서 반도체 소재 규제한다고? 알았어, 니네 죽어봐라. 템플턴을 거꾸로 샀지요. 그러니까 뭐요, 지금. 어디 갔어요, 솔브레인이? 많이 가 있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넘었습니다. 어우, 많이 갔죠. 7월 1일 나서. 많이 갔습니다. 팔았나요? 우리 유런들 안 팔았어요.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일수익 깔고 있는데 마음대로 해라. 내려갈 때 없는 주식. 올라갈 때도 없다. 맞나요? 맞아요? 그럼 뭐예요 또? 카카오. 내려갈 때 없는 주식. 올라갈 때 사지나요? 전문가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 30만 원 갈 줄 알고 사실 샀는데 자꾸 떨어져서 제가 여기다가 1억을 몰빵했거든요. 떨어질 때마다 더 샀어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게 아니죠. 아까 피터린치가 뭐라 그랬어요? 더 나쁜 건 뭐다? 떨어질 때 사는 거. 떨어질 때 안 사고 추세 전환 나갈 때 사라.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잘 들고 있죠. 전문가님, 말 잘 들었어요. 그래요? 또 나갑니다. 말 잘 들었어요. 여기서 사갖고 왔어요. 15만 원에. 여기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님, 나 비중이 너무 많아요. 왜요? 많이 샀걸랑요. 많이 샀는데 떨어질 때마다 더 샀어요. 에휴, 공부가 안 됐으니까 저리는구나. 자, 추세 전환 나갑니다. 매수 들어가시죠. 또 매수 들어가시죠. 또 매수 들어가시죠. 매수. 아, 전문가님 드디어 수익 났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수익이 얼마야. 아, 비중은 많은데 수익이 커져갖고 이제는 마음 놓고 들고 갈 수 있어요. 제 방에서 4개월 공부하고 나갔는데 아유,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수익을 깔아놓으니까 이렇게 들고 가기 편한데. 얼마 깔까요? 뭘 얼마 가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우상향 가니까. 정배열 가는데 뭘 팔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요. 정배열 가는데 무슨 이격 났다고 뭘 잘러? 그냥 역배열 나올 때까지 사정없이 가는 거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안 팔아도 되죠? 뭘 팔아요, 팔기는? 지금 가잖아요. 추세 추정. 정배열로 가고 있잖아요. 주가만 흔들릴 뿐이지. 주가는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흔들리는 거예요. 정별 가고 있잖아요. 안 팔아. 가다만 꺾어질 때까지 간다. 아, 그렇게 가라 해도 안 간다니까요. 다 팔아버려요. 뭐로. 이격 났다.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본인이 너무 올랐대. 무슨 본인이 너무 오른 게 어딨어요. 정별로 가고 있는데. 에? 자. 템플턴의 방식. 그래서 추세 추정을 아주 끝까지 먹는. 그러니까 1000% 막 1600% 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여기 오신 분도 630%를
대주전자에서 내버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해야 여러분이 주식이 뭔지를 알아요. 강세장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식을 매수한 뒤 강세장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보유하는 거예요. 주도주를 끝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윈 르페브르가 뭐라 그래요? 내가 분석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올린 것이 아니라 서둘러 팔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렸기 때문에 돈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맨날 이거 뭐 위기는 언제나 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옵니다. 그러나 역시 지수도 여러분이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 인덱스 펀드를 사서 지금까지 왔으면 1년에 몇 프로씩 수익 줬을까요? 자, 전문가도 다 필요 없어. 그죠? 수많은 전문가 다 필요 없다니까. 나는 그냥 인덱스 펀드 사서 지금까지 시장이 뭐 블랙스완이 와고 무슨 뭐 사스가 오고 무슨 뭐 그죠? 리먼 사태가 오고 국가 환란이 오고 뭐 다 왔다 좋다. 그런 거 나 잘 모른다. 그냥 지수를 그냥 사서 인덱스 펀드를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85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은 이 수익을 얼마나 줬을까요? 부자 될까요? 안 될까요? 부자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얼마나 나갔을까요? 연 수익률 38%씩 줍니다. 말도 안 돼. 여러분은 시뮬레이션 해봤나요? 인덱스 펀드를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35년을 들고 왔다면 여러분은 얼마? 1년에 연 38%의 수익을 주니까 은행이자 게임이 안 돼. 그냥 부자로 돼. 근데 안 해. 오늘도 급등 상한가 먹고 쫓아가야 돼요. 오늘도 테마 좀 만져야 돼요. 오늘도 뭘 만져야 되는 거죠? 부실 종목 만져야 됩니다. 아, 뭐 재무 분석 필요 없습니다. 다 이미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그런 건 보지 말고 뭐와 차트만 보래. 여러분이 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문가를 검증하는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수익 계좌? 그것도 필요 없어. 그것도 못 믿어. 가짜가 많으니까. 그럼 믿을 수 있는 건 딱 뭐예요? 전문가가 자기 자녀한테 주식 투자를 권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물어보세요. 자기 친척한테, 조카한테 뭐 주식을 추천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아, 그 전문가 믿고 투자해도 됩니다. 자기 자녀한테 주식을 추천할 정도면 남은 볼 것도 없잖아요. 자,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해서 가는 길을 가라. 중요한 건 지금 강세장이 약세장의 판단으로 추세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주도주가 변화가 오고 있다. 하지만 한번 주도주를 자리매김하면 쉽게 꺾이지 않는다. 그럴 때 여러분은 수익을 정배열로 가는데 내가 카카오가 정배열로 가는데 왜 여러분은 자르냐고요. 주도주로 가고 있으면 끝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정역별이 꺾여가지고 그때 가서 고민하라. 그때 가서 고민하라. 그죠? 일진모텔 가고 있는데 뭐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엠신에서 가고 있는데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옆으로 좀 섰나요? 무슨 걱정이냐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배열로 가다가 여기서 떨어질 때부터 조심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큰 수익을 먹는 겁니다. 에? 그래서 이런 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산도 없이 폭풍 속을 걸어가며 비에 젖는 것처럼 돈 버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 제시리 보고. 자, 공부하시고 싶은 사람은 저는 끊임없이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평생 투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죠? 주도주가 아직도 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사람 주도주 공부를 하고 주도주 매매하는 법, 그죠? 주도주 매매하는 법, 여기에 보면 찾는 법.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길을 가면 행복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또 시작하겠습니다.